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역시 비가 와서 탐색하기에는 아주 적합하네요. 작년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이 나무가 이렇게 다 넘어가 있습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나무가 이렇게 넘어져 있어요. 여기는 돌밭이 상당히 넓은데요. 오늘 호피석과 모양석 또 진달래석으로 보이는 그런 그 수석들을 많이도 봤습니다. 멀리서도 이렇게 보면 호피석 같은 경우에는 포가 이렇게 나요. 포가 나는데 많이도 봤습니다. 많이도 봤는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모아놔 봤습니다.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. 그쪽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갈밭이 너무너무 넓어요. 엄청나게 넓죠? 너무 넓어서 몇 시간을 다녀도 호피석을 못볼 때가 있어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랄까 비도 오고 여러 가지 그 수석을 많이 봤습니다. 문양석도 많이 봤고요. 예, 저 같은 경우에는 호피석만 보는 게 아니라 문양석도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수석들을 이렇게 많이 봅니다. 작지만 예쁜 그 이런 돌도 또 보이네요. 특히 붉은기가 느껴지는 그 진달래석 그런 종류의 돌들이 아주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좋은 돌들은 이미 다 채색했겠지만요. 여기도 차돌인데요. 멋있는 그런 문양이 들어있네요. 여기가 깨져 있지만 자연수말이 된것 같아요. 근데 채색할 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지금 다닌 지가 지금 한 4시간 정도 다닌 것 같아요. 이 자갈밭을 다니다 보면, 많이 걷다 보면요, 발바닥이 후끈후끈할 때가 있습니다. 발바닥이 땀도 나고요. 사실은 발바닥이 조금 아플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, 뭐, 아파도 제가 좋아서 하는 그 취미 활동이니까요. 뭐, 아무런 뭐, 상관은 없습니다. 이렇게 생긴 돌들이 많이 보여요. 이렇게 생긴 돌들이 그 뭐랄까요 진달래석 비슷한 그런 돌들이 아주 많이 보이더군요. 그리고 차돌 문양석도 보이긴 하는데 너무 좀 그래서 제가 건지지는 않았습니다. 여기인데요. 보기에도 지금 호피석을 많이 봤죠? 그러면 제가 적은 녀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백호피석인데요. 아주 귀엽게 생겼죠? 큰 봉, 작은 봉. 그리고 골짜기도 보이고요.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건져봤습니다. 아주 예쁘게 생겼죠? 아주 매력있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귀엽고 깜찍해서 한번 건져봤고요. 그 다음 채 형상석인데요. 이렇게 이것도 보면 봉이 이렇게 큰 봉, 작은 봉 이렇게 있죠. 능선이 아름답고요. 그래서 건져봤습니다. 물론 뭐 치석할 돌은 제가 가져갈 돌은 아닙니다. 마당 같은데 이렇게 놓고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저는 그냥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독특한 문양을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봤네요. 독특한 문양인데 참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. 뭔가 들어있긴 한데 지금 당장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어요. 앞뒤가 비슷하게 생겼는데
이 황색 부분에는 약간의 그 차돌 같기도 한데요. 수만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수만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독특한 그 문양 때문에 제가 한번 건져봤고요. 아, 이렇게 생겼습니다. 특이하죠? 이렇게 생겼고요. 그 다음에 작은 녀석인데, 아이고, 호피색이 무늬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밑바탕도 이렇게 잘 들어 있고요. 이렇게 납작하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딱한점 놔두면 참 좋겠네요. 아기들 책상에. 이 컴퓨터 앞에 이렇게 딱 놔둬도 아, 좋을 듯 합니다. 작고 아담하고 보기 좋아요. 색이 아주 아름답죠? 한번 이렇게 놓고요. 제가 나중에 배경 사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런데 아, 이 녀석은 이 파가 나서 이렇게 옆으로 일단 해 놓겠습니다. 아, 이 녀석도 아, 배고픈데 아주 그잘 먹었어요. 이렇게 수마 상태 아주 좋고요. 물론 뭐 제가 치석할 도리는 아닙니다. 치석할 도리는 아니지만 여기에 이런 그 호피색이 다양한 호피색이 나온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잠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.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작은 그 호피색이지만 무늬가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호피색이에요. 예, 무주 호피색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도 금산입니다. 금산. 그래서 무주하고 아, 비슷한 그 무늬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예, 수마가 아주 잘돼 있죠. 수마도 잘돼 있고 그렇습니다. 이렇게 보고요. 그 다음에 예, 황호피인데요. 아우, 황호피가 너무 잘 들어 있습니다.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들어 있고요. 황색이 아주 뛰어나게 들어 있습니다. 황과 백이 그리고 검정색이 이렇게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네요. 이렇게 뒤에도 보면 이렇게 뒤에는 보면 백색하고 황과 뒤에도 앞에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뭐 이렇게 감상하셔도 되고요. 요렇게 감상하셔도 되고 요렇게 뭐 보셔도 되고 색이 너무 잘 들어 있습니다. 색 자체가 너무 예뻐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꺼내 봤고요. 그 다음에 아 배고피 색인데요. 아 이렇게 놓고 감상을 하셔야 되겠네요. 예, 고단봉 이렇게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고요. 뒤에는 그렇게 이제 허고피 비슷하게 이렇게 했지만 앞모습이 참 예쁘게 생겼네요. 앞모습이 요렇게 감상하셔도 될것 같고요. 또 아까처럼 요렇게 감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아 요렇게 봐도 아주 재밌네요. 색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. 색이 그 특징이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녀석인데요. 비가 와서 오늘 유난히 잘 보여요, 이렇게. 이것도 봉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. 근데 이쪽에 보면 색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. 물론 수마 상태도 잘 되었고요.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, 이렇게. 이렇게 보면 봉이 딱 들어가 있고, 판판한데 이렇게. 뭔가 이렇게 곡선이 예, 아름다워 보입니다. 작은 동산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. 요즘에는 이런 호피색도 참 찾아보기 힘들죠. 물론 뭐큰 호피색도 있지만 정말 보기 힘들어요. 큰 호피색은. 이렇게 되었고요. 그래서 예, 마지막으로 배고피색입니다. 배고피색인데 아, 이 녀석도 무늬가 상당히 아름답죠.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면 또 봉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약간 그산 형태를 닮아 있으면 호피색은 아주 괜찮아요. 그리고 뭐 동물 형상이나 뭐 두꺼비 형상
이런 형상을 닮으면 더욱 좋고요. 예, 기대할 수는 참 보기 드물죠, 그런 그 호피색들은. 근데 뭐이 정도도 색깔이 아름답기 때문에 감상 기준에서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이렇게 수많은 호피색을 봤는데요. 특히 이 녀석이 작지만 정말 아름답게 보여요. 이렇게 정말 깜찍하게 보입니다, 이렇게. 작은 그 자대에 깎아서 이렇게 올려놔도 괜찮겠네요, 이렇게. 너무너무 예뻐요. 오늘은 이렇게 호피색을 4시간 이렇게 탐색 후에 다녀봤습니다. 다녀봤는데, 비가 와서 그런지 유난히 잘 보였고요. 저렇게 자연을 닮은 그런 그 수색도 많이 봤고요. 그래도 이 정도면, 이 정도 봤으면 만족을 합니다. 욕심난다고 해서 보이는 건 아니고요. 이 돌밭을 꾸준히 다니다 보면, 아, 이런 호피색도 만나고 저런 호피색도 만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탐색이 되었네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